안녕하세요. 신발로미세의 조시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날씨가 쌀쌀하지만 정말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? 특히 밖에 다니면 이제 패딩을 벗어 던지고 후드티나 맨투맨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셨더라고요. 그리고 겨울 코트가 아닌 봄 코트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. 그래서 저도 겨울보다는 좀 가벼운 옷을 입고 노들섬을 걸어서 가보았습니다. 물론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 밖에 나오시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랜선 영상으로 봄이 다가오는 기분을 간접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
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제가 저녁 노을이 거의 질 쯤에 가서 그런지 더욱 이뻐 보였습니다. 이제 정말 봄의 쌀쌀함으로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축제들은 열릴지 모르겠지만 여튼 벚꽃이 열릴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또 전염병과 함께하는 마지막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, 구독, 댓글 해주시고 환절기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